근데 아빠가 몇 년생이시니 혹시? 아빠 74년생. 형 좀 다시 나오지 그랬어. 형 나보다 두 살 많으시네. 진짜요? 어. 저희 아빠랑 잘 맞으신 것 같아요. 가자 우리 가자. 됐다. 가자 그럼 우리가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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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잡고. 오 야 좋았어. 알지 좀 넓게 이상이란 말이야. 오늘 선배님이랑 촬영한다고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진짜? 팬이었다고. 정말? 네. 아빠 태권도 하셨지? 네. 나 태권도 선수였어 학교 다닐 때. 진짜요? 근데 아빠가 몇 년생이시니 혹시? 아빠 74년생. 형 좀 다시 나오지 그랬어. 형 나보다 두 살 많으시네. 진짜요? 운동 좋아하시잖아. 운동 너무 좋아하시죠. 아 아버지 한번 뵙고 싶네. 지금 완전 스트레칭하고 오면 완전 됐어. 이제 바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진짜요? 숨 올라왔지 호. 네. 아 짐종국은 어쨌든 운동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.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. 좋습니다. 다른 것보다도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이 또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많이 추천하는 운동 중에 계단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 최고. 상체를 눌러야 돼. 들어가야 돼. 쭉 깊이 앉아서 일어나시고 이쪽도 대신 다 끝까지 일어나면 안 돼요. 엉덩이 자체가 확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깊이 눌러다가 올라가셔야 돼요. 아니 단일점에서 무릎 방향 그렇지. 나 꾹 눌러 꾹 그렇지. 같이 상체 정면 그렇지. 일어나. 그래야지 기립근도 같이. 어떤 건지 알겠지? 올라가서 스쿼트. 그렇지. 무릎 안 돼. 스쿼트 할 때 무릎을 지금 보여줘. 그럼 다시. 그렇지. 굿. 돌아. 이리로 가야지. 고. 그렇지. 다시 정면. 다시 정면. 다시. 계속 해야 돼. 자세 안 나와. 다시. 자. 체스업. 체스업. 다시 한 번. 그렇지. 다시 한 번 쭉. 그렇지. 좋아. 이리로 가자. 바로. 자 왼쪽. 더 앉아. 그렇지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오케이. 가자. 자, 빠꼬, 원, 투, 쓰리. 제 방이 있는데. 아, 네 방이 있어? 네, 여기. 알았어. 아니야, 상체 세워야 돼. 죽이면 안 돼. 다시 하나 더 해야 돼. 하나. 자, 두 개 더 하자. 수고. 하나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우와, 좋아. 다시. 아, 배달이 별로 없네. 오케이. 자, 다시. 인사하면 안 돼. 그렇지! 오케이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예. 오, 좋았어, 자, 일로. 나 이거 나 와이스크림 사야지. 좋아하는지. 자, 빨리, 수업. 아, 맞다. 하나만 이쁘게 자세히 합니다. 자, 정면, 방금 정면 보고. 천천히, 하나, 둘, 셋, 업! 그렇지, 수업. 다 왔어, 다 왔잖아, 이제. 그치? 하는 거 어딨니? 자, 준비! 엑소. 오케이. 좋았어, 내려가자. 엘리베이터 타자, 이제. 키우야? 네. 어때? 아주 화끈해요. 아, 저거? 눈 초점이 안 잡아. 딱 올라가시죠. 그렇지. 이렇게 딱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봐. 쭉 힙인지 접으면서 쭉. 그렇지. 이 정도는 나와야 돼. 나 되게 잘한다. 그렇지. 지금 좋지. 근데 너 아까 계단하고 그랬잖아.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엉덩이를 앉으라고 이렇게 만들어. 근데 이런 스쿼트도 있어. 쭉 앉아봐. 너무 좋잖아. 봐봐. 그렇지. 여기서 가능하면 좀 더 앉아도 괜찮아. 그렇지. 이거 봐. 지금 자세 너무 좋은데 아까 계단에서는 왜 이렇게 안 했어? 괜찮은데. 저희 아빠랑 잘 맞으신 것 같아요. 선배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? 아 좋아하지. 그러니까 타드릴까요? 아 어디 있어? 4층에. 아 4층. 가자 우리 같이 운동하러 가자. 운동하면서 가자. 말 잘했다. 가자 그럼 우리가. 깜짝. 우리가 자 가슴을 세우고 앞에 정면을 보고. 굿 좋아. 그렇지. 굿 좋아. 쭉 근육을 이용해서. 와, 제대로. 아유, 좋아. 속도가 예술이다. 오, 굿! 다섯 번 했어. 야, 이거 봐. 잘 좋아하시는 거 봐. 앉아서 엉덩이하고 허벅지 힘으로 타격 빵! 다시 천천히 쭉 빵! 그렇지. 천천히 쭉 깊이 빵! 그렇지. 이런 커피 진짜 맛있겠다. 빵! 그렇지. 자, 허리, 허리, 허리! 딱 잡고! 오, 야, 좋았어. 알지? 좀 넓게 이상이란 말이야.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야 굿이야 오 별로 선배님 관심 없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되게 관심 있겠더라고. 아 맛있니 여기 커피? 응 꿀맛 있지? 네
근데 아, 운동을 하고 나니까. 아, 운동을 하고 나니까 더 좋지. 맞습니다, 선생님. 근데 아버지가 진짜 운동 좋아하시고. 너무 다음번에 이제 아버지를 한번 불러가지고 운동 한번 해야겠다. 제가 고생했죠. 아니 아버지 진짜 한번 모셔야겠네 내가 개인적으로. 저희 아빠 친구가 많이 없어요. 아 정말? 네. 진짜 다음번에 한번 아버지 한번 추천해서 나오는 거 한번 하자. 네. 호빈 파이팅입니다.